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그리고 논현동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는 기호 1번 김성건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년 전 바로 이곳 강남갑에 출마했다가 45%의 투표를 하고도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현안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4번의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국정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우리 강남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때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강남 갑에는 북한 외교관 출신 한 분을 포함하여 모두 4분이 출마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분들 중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강남 경제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을 뉴욕의 맨하튼처럼 세계적인 문화, 예술,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출마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논현동을 비롯한 강남갑 지역에는 한류 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해외 수출하고 강남의 이름을 알리고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강남에 유치한다면 강남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8년 전 제가 여수 국회의원 시절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에는 많은 전월세 세입자들이 살고 계십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전월세 금액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행복권, 그리고 사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진보 보수 간의 극한 대립으로 우리 사회가 멍들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적이 아닐진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였고,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극한 대립을 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진보와 보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손잡고 일하는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반드시 만들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장에 가시면은 사람을 먼저 비교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남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비전을 갖춘 인물인가, 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후보인가, 사람을 잘 살펴주십시오. 사람 낳고 정당 낳지, 정당 낳고 사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번에 일할 기회를 허락하시면 저는 제 남은 여생, 제 온 신명을 다 바쳐서 우리 강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4월 15일 저 김성건 후보에게 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앞에 와 계신 지지자들 감사드리고 저하고 인사는 이걸로 마치시고 빨리 집에 가셔서 내일 저녁까지 강남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전화 하나, 전화 몇 통이라도 더 돌려주시면 제가 꼭 당선돼서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논현 주민 일동 여러분,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성곤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치도 사랑입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정치, 희망찬 강남을 위해 지난 4년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품격, 희망찬 강남에서 강남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김성곤 후보는 품격 있는 정치, 희망찬 강남, 약동하는 글로벌 새로운 경제도시로 강남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김성곤 후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혹은 원외에서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만약 강남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오는 4.15 총선에서 김성곤 후보를 5선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품격 있는 정치, 희망찬 강남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열의 정치를 상생의 화합의 정치로 이끌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여야 상극적 관계를 청산하고 진보 보수가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중요한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미 김성곤 후보는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선진화법 제정 등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 중 앞으로 실행적 과정에 보완해야 할 분야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시장 경제와 기획 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소화시켜 강자와 약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저의 강남을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김성곤 후보는 세계 박람회를 성공시켜 여수를 최대 관광지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남 각 지역을 한류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청년들의 희망찬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복지, 문화, 체육시설도 함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준비된 일건 강남의 허락, 이번에는 김성곤 후보와 함께 품격 있는 정치, 희망찬 강남을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성곤 후보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 4대 부속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 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나와 미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종교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국제교육부 강사를 지냈으며 전 원광대학교 석좌교수 현 용인대학교 석좌교수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성곤 후보는 여수에서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31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조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당한 재미 애국자이신 로버트 계모 친동생이기도 한 김성곤 후보는 그 어느 후보보다도 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안보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번영도 없습니다. 안보에 관심이 많은 강남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오는 4.15 총선에서 엄중한 한반도 현실 앞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강남 현안 해결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오는 4.15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21세기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와 국민들의 염원을 보인 4.27 2018년 한반도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계속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강남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남 구민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성곤 후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김성곤 후보를 오는 4.15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 유권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내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나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일단 질문은 네. 시사타파 TV 시청자. 네, 시사타파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갑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릴까요? 강남 갑. 네.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요 그냥 벗고 할까요? 네네, 모자 벗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네, 지금 강남 갑에는 모두 네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저 김성곤 후보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북한 외교관 출신 태구민 후보와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경력으로 봐서 평화통일 문제가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강남에는 부동산 대책 문제 등이 주제가 돼 있어서
좀 선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 유권자들께서도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후보인지, 그리고 또 어느 후보가 우리 강남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과 또 실력, 비전을 갖춘 후보인지를 잘 판단해서 꼭 4.15 총선에 기호 1번 김성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